네,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의 손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네, 오늘 배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야외로 첫 촬영을 나왔습니다. 그쵸, 늘 스크린 배경, 카페 배경을 두고 있다가 실제 카페로 왔다. 아, 근데 저희가 야외 첫 촬영이어가지고 컵이랑 텀블러를 따로 준비 못해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네, 일회용품을 쓰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좀 챙겨서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페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점이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네,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잡게 된 이유는 저희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에 같이 참석을 하다 왔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6월 11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박정훈 대령께서 이제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항명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군사법원에서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10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9시 반에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약간 그 재판장에 같이 걸어가고 이런 응원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금까지 4차 공판까지는 해병대원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해오셨어요. 근데 오늘이 5차거든요. 근데 5차에는 이제 해병대원 뿐만 아니라 이게 온 국민이 같이 하는 사안이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뭐 5차 공판에는 누구, 뭐 6차 공판에는 뭐 종교계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첫 이제 확장판을 대학생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박정훈 대령 동기회의 김태성 회장님께서 제안과 호소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청년 긴급행동으로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대학생 분들께 같이 가자, 좀 힘 드리러 가자 라고 해서 오늘 오전 9시 반 기자회견을 삼각지역 쪽에 있는 군사법원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전 공판에도 그렇고 박정훈 대령 그리고 최상병 이 사고에 대해서 순직에 대해서 연대하는 대학생들의 행동도 그 전에 있었고 사실은 공감하는 이제 사실 해병대원이 아니었어도 공감하는 국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해병대원 분들이 여태까지 기자회견이나 이 공판 전에 있었던 모든 행동들을 이끌어 오신 것도 있지만 이제는 다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이게 더 넓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다. 사진 보니까 되게 이렇게 박정훈 대령님 가운데 계시고 바로 옆에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추미애 전 장관님 의원님 계시고 그래서 그림이 아주 네. 저희 오늘 대학생 30명이 와주셨고 우리 대학생 30명 중에 한 분이 와주셨고 어쨌든 그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랑 피켓이랑 이런 것도 제가 조율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이 어떤 모습일지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대학생들은 30명이 온다고 하지 해병대 예비역 선생님들도 오지 박정훈 대령님도 오시고 변호사님도 오시는데 방청도 하러 가야 되지 막 이런 온갖 거를 제가 이제 조율하면서 왔는데 사실 어제 밤잠을 좀 아이고 설쳤어요. 꿈도 꾼 것 같아. 아이고, 꿈에서 아이고. 자꾸 그 기자회견 준비하는 기자회견 준비하는 꿈 꿨다가 뭐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각나가지고 이거 되고 있나요? 막 이러고 장소가 또 막 안정적인 장소도 아니고 네, 이게 재판 받으러 가시기 직전에 또 하는 거다 맞아요. 보니까 30분 만에 끝내야 맞아. 돼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생각보다 좀 잘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잘 된 것 같고. 박정훈 대령님께서도 대학생들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따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많이 에휴. 챙겨주시고 대학생들도 지금 딱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이제 치거나 다음 주 칩니다. 시험을. 기자회견 했다가 지금 바로 다 시험 보러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휴학생 민지는 휴학생이어서. 안 봐도 되지만 그래서 잘 됐고 그 추미애 의원님 오셨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허은하 오셨고 이제 진보당 윤종우 의원님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이제 근데 30분밖에 기자회견 안 하는데 다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빠듯빠듯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민지는 제가 특별히 섭외해서 발언을 요청을 드려서 발언을 하고 자리를. 왔어요. 어떻게 그 어떤 내용으로 또 원래 요청드렸던 왜 민지를 섭외했냐면 그 외대에서 군 사망 사고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게 최상병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걸 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박정훈 대령이 그 청년 군인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던 민지가 좀 발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섭외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총학생회장을 2022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임기 말에 그 GOP에서 하고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캠퍼스 총학생회랑 같이 기자회견 준비해서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단순 사고였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는지. 네, 그래서 그때 그 저희가 기자회견해서 이제 뭔가 이게 되게 의혹이 있다고 하시고 유가족분들도 그때 오셨거든요. 기자회견 장리에. 그래서 유가족분들 발언 듣고 그렇게 저희 때 했었고 이게 임기가 바뀔 시즌이어서 저희 뒤에 차기 친구들이 그분이 이제 글로벌 캠퍼스 학우분이셨는데 그 글로벌 캠퍼스 총학생회 중심으로 약간 연명 모아서 제대로 수사해달라 약간 이런 거 청원 보내고 이렇게 좀 활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오늘 발언은 어떻게 잘 하신 것 같습니까? 발언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이 빠르고 카메라를 잘 봐달라 약간 이런 요청들이 지난번 기자회견 한번 있었어가지고 의식하면서 노력했습니다. 네. 그 많이들 발언으로 힘 많이 받았다고 약간 당차게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나름 네. 그 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고맙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의 기자회견의 한 몫을 잘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나 안심했는지. 네, 그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 하는 거를 열린 공감 TV에서 라이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살짝 이렇게 인사드리고 네, 댓글도 이제 많이 달아주시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민지 발언을 아까 뭐 물어보셨다고 누가? 그러니까요. 네, 댓글로 그 대지년이냐라는 질문을 대학생 진보 연합 활동가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전 대지년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주변에서 가끔 온라인으로 소식을 보기만 하는 정도. 그래서 관계는 없고. 네, 저는 지금은 총학생회장 임기 끝나고 대학에서 동아리 하면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걸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하면 원래 어떡해요. 원래 그래야. 원래 그래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국가민수사에서 민지 소개를 제대로 약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아요. 그냥 대학생 이민지 말고는 네.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이번 설명을 기회에. 조금 드리면 네.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교육부가 그 도김재 행정장관이 그 교육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정권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교육정책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백년지대계를 좀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따와서 우리도 좀 위원회 체계로 해보자. 대통령이랑 독립적으로, 그 정부랑 독립적으로 라는 걸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국가교육회의로 되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2022년도에 처음 그거를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법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구성이 됐는데 이제 그때 그 민주당 쪽에서 여러 그 사람을 찾다가 이제 제가 당시에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의장을 좀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좀 대표성도 있고 하시니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날 행사 끝나고 전화 받고 국회로 갑자기 당혹스러운 채로 약간 가서 인터뷰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의 유일한 대학생 위원? 네, 그렇죠. 왜냐면 저만 20대고 다 30대이셔서 네, 유일한 네. 대학생 위원으로 하고 계시고 도파민 수대에서 설명드린 적은 없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 시민 국민 후보를 뽑을 때 심사위원을 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 그걸 하고 계시기도 해서 좀 청년 대학생들의 의견도 그 국민 후보 선출할 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심사위원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를 정체를 이렇게 꽁꽁 숨기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자꾸
설명을. 근데 제가 청학생회장 당선됐을 때도 주변에 약간 이런 거를 말을 많이 안 하고 선거 끝나고 뭐 낙선 소식을 안 전했으니 그냥 당선 또 되게 담담하게 전했었거든요. 아, 잘 됐다, 당선됐다 이랬어서. 청학생회장이 당선됐다고? 네네, 주변에 다른 언니 오빠들이 떨어진 줄 알았다 하다가 아, 너무 조용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설명을 했었으니. 그래도 정확하게 한 번은 그렇죠.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갑자기 화면이 좀 전환돼가지고 그 너무 땡볕에 있다가 좀 그늘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옮겼고요. 훨씬 살 것 같으시죠? 아, 그러니까 토크에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이렇게 날라졌어요. 약간 땡볕에는 눈도 잘 못 뜨니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약간 띵해지는 게 있어서 그늘이 있지만 뷰는 여전히 엄청난 아름답네요. 네, 곳에 있습니다. 또 우리 기자회견 얘기를 하다가 넘어왔는데 아, 기자회견 할 때도 너무 더웠어요. 맞아요. 사진이 그래 보이더라고. 아, 오늘 서울 날씨가 32도까지 올라가고 대구 날씨가 36도 폭염주의보라고 네. 합니다. 아, 그 원래 시간이 좀 기자회견 시간이 짧아가지고 잘 설명을 못 드렸던 게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못 오는 분들한테도 응원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국제공대 이렇게 드린 큰 거거든요. 판으로 되어 있네. 거기다가 이렇게 다 적어서 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 다 좋아요. 너무 그래서 설명드릴 수가 없고 막 그래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서울의 봄에 정우성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그 장군 군인 맞아요. 아, 성함이 뭐더라? 이태신이요. 아, 맞아. 네. 그분 같다, 박정훈 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도 있었고 제 친구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나선 분이 박정훈 대령인 걸 압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님도 이제 공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자세히 보지는 못하셨는데 뭐 잠깐 이제 재판 휴정할 때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도 보시고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다 하는 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군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직무에서 거의 배제된 채로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 대령님이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항명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거죠. 지금 사건이. 그리고 그 보직 해임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직무에서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독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근데 현역이라서 또 외부에서 말은 못하고 오늘 재판도 쭉 이제 듣고 계셔야 되고 약간 은은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그냥 계속 앉아만 계시는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멀리서 보면서 저도 박정훈 대령을 실제로 만난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항상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 하다가 오늘 대학생들이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이게 대학생들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힘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진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까. 근데 아무 얘기도 못하고 직장 본인이 평생을 몸담아왔던 공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잖아요. 거의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되게 맞아요. 명예를 실추시키게끔 진짜 명예가 중요한 분인데 그걸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게 재판장 나오면서 거기 써있는 혐의를 봤는데 거기는 상관 명예훼손 및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굳건히 좀 버티고 계셔주셔서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진짜 그 보직 해임과 그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아무 일을 안 시키고 그러는 게 괴롭힘이고 린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그 최상병 순직을 했던 그 사고 있었던 날에 어쨌든 무리하게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막으려고 했던 포칠레대장 그분이 쓴 편지가 이제 좀 온라인에 돌았었는데 그분도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입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완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박정훈 대령님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은근하게 계속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이제 가까이 하면은 본인들도 좀 피해가 갈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정신병동에 입원까지 하시게 됐다는 걸 보고 진짜 아, 이 군대라는 조직이 정말 이 진짜 혁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못 살게 굴고 쫓아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무리한 수색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죽음에는 누구누구의 책임이 있다라고 수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재판을 받고 업무 배제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 와중에 임성근 사단장이 어제 자기는 무죄인데 자기의 후임들 뭐라고 해야 돼? 그 다른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좀 선처해 달라 이런 탄원서를 임성근 사단장이 써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책임졌으면 사실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책임을 밀었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 아, 그 진짜 약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그 사단장이 혐의를 빼자고 한 경로 때문에 본인은 배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유체이탈이고 너무나 양심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단장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군대가 진짜 공과사가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적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군내에서 그렇게 직장 내 왕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사실 그것도 되게 옛날에 문제가 돼서 많이 그 직장에서 없어지고 있고 그 정리해오던 문화인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에 증인이 4명이 나왔어야 됐는데 이미 오전 증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 다 불출석. 오전에 1명, 오후에 3명. 아. 근데 오전까지 이제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오전이 빨리 끝나는 빨리 끝난 거죠.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 증인들도 너무 많고 이게 사실 아, 박정훈 대령 항명한 게 아니다 하고 재판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가고 있고 어쨌든 뭐 6차 공판, 7차 공판, 뭐 8차 공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재판 괴롭힘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박 대령께서 버티고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힘 드리러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국립중앙박물관이고요. 요즘 그쵸? MG MG들에게 핫플레이스. 그렇습니다. 여기 사유의 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요즘 MG들에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요즘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일상을 살기도 참 괴로운 요즘인데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이제 세상에 대한 인류에 대한 좀 인류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MZ들이 많이 찾는 사유의 방이라는 그 반가 사유상이 있는 그 공간이 이 국립중앙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사유의 방에서 명상하는 건가요? 그 사유의 방에 가면은 이렇게 어두운 방 한가운데 반가 사유상이 딱 가운데 있고 핀 조명이 이렇게 딱 떨어진대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안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우리 유행을 따라가려면 오늘 가야 돼요. 되게 인기가 많던데 뭐 미능상에서 보면은 그 뭐지 여러 불상 같은 것들을 책으로 만든 거를 다시 출간해달라는 요청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 미니어처도 많이 팔고 디지털 자극이 너무 많고 도파민이 넘치는 이 시대에 도파민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물론 그렇지만 너무 좀 안 좋은 도파민이 과다한 사람들은 이제 반가 사유상을 보면서 디톡스도 좀 하고 사유의 방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이제 가시는 걸로 이제 유명한 곳이죠. 반가 사유상.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촬영 끝나고 한번 한번 우리도 진정한 MG가 되기 위한 한번 이제 좀 도파민 디톡스도 하고 어쨌든 약간 명상이나 오히려 이제 그런 자극에 잠깐 도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쉬는 거 힐링 이런 거. 불교가 또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 불교 박람회가 대히트를 치면서 뉴진스님과 네. 함께. 아 그래서 어느 대학 총학생회인지 까먹었는데 대학 축제에서 뉴진스가 온다라는 식으로 뉴진스가 약간 홍보를 온다. 했는데 알고 보니 뉴진스님이어서 욕을 너무 먹었다는 거예요. 올해가 아니고? 올해였죠. 올해. 어디였을까? 욕 먹을만 했다. 왠지 평균으로는 동국대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불교재단.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 공지를 정확하게 하고 댓글을 달리지 않을까. 네. 유진 스님이라고 이제 맞아, 맞아. 약간 부캐처럼 활동하시는 네. 그 개그맨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성함이 뭐였더라? 이성호? 아닌가? 윤성호? 그 개그맨님의 부캐가 유진 스님이고. 근데 공연을 진짜 잘하시던데요? 옛날에 디제잉을 하신대요. 그래서 아예 배우셨대요. 그리고 유진 스님도 그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이름을 받으신 거래요. 맞아 맞아. 스님이 주신 이름을 바꿔보니 유진으로 해서 받으신 거고 그 뉴가 그래서 그 유진 스님한테 주려고 영어에서 그 뉴를 가져와서 네. 쓰신 거라고. 그거 아직 모르세요? 그거 다 소문났어요. 아, 인터뷰 안 보셨군요. 아이고, 제가 또 인터넷 100시간 추가. 책만 보고 말이야. 인터넷을 봐야지. 근데 이제 박물 여기 관련해서 그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역사 외고. 윤석열 정권 시작되면서. 아, 맞아. 네. 윤석열 정권 옛날에 국립중앙박물관 들었었는데 아 여기 박물관은 아니고 아까 들어보니까 아, 박물관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박물관의 내용들을 그때 왜 한자 건국전쟁 영화도 나오면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 8.15를 언제 8.15로 볼 거냐 이런 게 항상 역사 논쟁이 붙잖아요. 근데 방국절이냐 건국절이냐 네, 제가 관련해서 그 건국절을 중심으로 전시를 다 바꾸고 약간 뭐 원래 있던 전시의 내용을 형식을 바꾸고 크리에이션 내용을 바꾸고 이런 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뀔 시점을 봤을 때 준비를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이때쯤에 바뀔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강연에서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박물관에 오니까 생각이 나서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박물관에 왔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의 내용을 좀 바꾸려고 박물관 내 관한 무언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네네네. 그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 거죠? 네, 라고.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고 근데 비단 거기만 바꿨을까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데도 내용 조금씩 바뀌지 않았을까요? 다 공유해야 되고 네. 이제 그건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추정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강의에서 해주신 건가요? 근데 추정이라기보다 그쵸 시점은 추정일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바꾼 건 맞고 이 박물관의 내용을 바꾼다고 하는 게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드는지를 아시니까 아마 임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들 중 하나가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역사 강연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쵸 역사 세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다고 니네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런 박물관들 초등학교에서 단체 견학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서 다 단체로 그 내용들 하나하나 보고 그렇게 자라나는 세대에서부터 8.15는 건국절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만들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연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뉴라이트들이 역사 왜곡을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 되게 그걸 보면서 아니 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역사 왜곡을 저렇게 할까?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강연에서의 골자는 그들에게는 뭐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동상도 왜 광화문에 있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영웅은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아니라 그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그 논리 기반이 밑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강의에서 들으니까 약간 뭔가 좀 그 전에 여러 가지 기사들 약간 이해가 되는 맥락이 있어요.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새롭게 재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뉴라이트에서 주로 좀 많이 하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뉴라이트 교수들이 엄청 주요 요직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고흥군가 어디에 계시는 김호성이라는 분이 저희 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교수님인데 있을 때부터 되게 뉴라이트로 유명한 교수님이었거든요. 딱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데리고 가서 이제 주요 요직에 다 앉힌 거죠. 그런 고흥부? 고흥부인 걸로 기억해요. 이런 얘기 참 그렇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뉴라이트로 유명하신 유비영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의원 거기도 유명하시잖아요. 딱 2010년대 초중반에 그 뉴라이트 교수들이 대학에 대거 진출을 해 있었잖아요. 그때 한참 또 막 그게 국정교과서랑 같이 묶이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그 교수들이 이 정부의 주요 요직들에 다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그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논리적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위험한 일입니다. 잘 째려보고 관계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 가서 봐야겠어요. 제대로 적혀 있나? 아, 오늘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저희가 이제 제대로 보는 걸로. 방가사 영상 보고 또 그것도 확인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 현장을 직접 한번 확인하는 걸로. 네. 우리 오늘의 밸런스 게임을 들어가 볼까요? 석유 시추 5,000억. 그 구멍 하나에 1,000억이었잖아요. 다섯 개 뚫어서 5,000억이.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어렵다. 전 정했습니다, 마음을. 아, 나는 아직 잠깐만. 저도 못 자겠는데요. 저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일단 정했습니다. 네. 아, 동시에 얘기하나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왜요? 아, 이렇게 되면 1대1로 달리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아, 일단 나 진짜 너무 어렵게 정했어. 아, 둘 다 일단 너무 혈세 낭비인데 저는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의 수를 생각했어요. 근데 외유성 출장은 어쨌든 여러 국회의원들의 4년치를 쌓아서 그거이기도 하고 저는 진짜 혈세 낭비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게 봐서 그래도 해외에 나갔다 오면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배우고 그래, 오겠지 나도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데 사실 이 석유 시추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뉴스에도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그 석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기업의 주소를 찾아봤더니 미국의 어떤 가정집으로 나온대요. 직원도 10명도 안 되고 한 두세 명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큰 비리가 연루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뭐 부처나 이런 데서도 동의해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뭐야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거 맞아 라고 하다가 이게 추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추진을 했는데 심지어 그 기업도 약간 유령 기업 같은 데다? 이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이 잘못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로 특정돼 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나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석유 시추를 했습니다. 저 설득이 됐어요. 나도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막 정리된 그런 글들을 봤는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지금까지 들어간 지원 예산이 3,000억 남짓한 규모래요. 네. 예산이.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고 5,000억을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로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돈이 없다, 혈세 뭐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돈을 쓸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맞아. 그 3,400억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후순위로 되어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 분들이 그 법이 생겼을 때 다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그 정도가 나올 거다. 그럼 실제 집행도 안 된 거네요. 맞아. 그래서 저는 뭘 봤었냐면 그 왜 우리 지난번에 저출생 대책 얘기하면서 정관 그 투하자금 수술 그게 1조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 이거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저출생에 도움 더 되겠다. 주거 안정 해결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석유 시추 5,000억을 뽑았습니다. 저 설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1대2가 됐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너무해. 처음에 왜 골랐었냐면 석유가 실제로 시추가 된다는 가정하에 진짜 석유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원을 하나 발견을 한 게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두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어쨌든 그것은 투자해볼 만한 건 맞겠다. 근데 이제 그 뭔가 외유성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은 어쨌든 점점 좀 정리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해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출장 가고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직함이 있고 하니까 괜히 의전 추가되고 괜히 뭐 식사도 딴 거 못 먹고 이러면서 또 돈이 계속 돌고 막 이러는 게 있잖아. 아 근데 그 외유성 출장에 또 빈틈이 국회의원들은 이게 잘 잡히기라도 하잖아요. 300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시, 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큰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기사도 잘 안 되잖아요. 예천군에서 그때 외유성으로 출장을 갔다가 심지어 거기 현지 가이드한테 여성 그 접대원이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라고 하다가 가이드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다가 가이드를 폭행한 거예요. 이 예천군 의원이. 그래서 그게 2018년에 기사가 됐었어요. 제가 맞아요. 예천군으로 농화를 갔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까지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이제 외유성 출장을 생각하면 또 약간 마음이 흔들리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외유성 출장을 이게 목적성이 물론 약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석유시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배후랄까 뒤에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지만 어쨌든 석유시초 자체의 목적 외유성이 달린 것의 목적 외유성 출장을 제가 고른 이유는 이게 하나의 관례가 전국으로 여러 층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기도 하고 해악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석유 시추는 빨리 국회에서 감사를 해서 막자. 와, 일단 막아서 못 쓰게 하자. 가정집으로 돼 있는 건 진짜 너무 심각한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럴 수가 있지? 정확하게 이제 타당성 조사랑 뭐 이거 다 해야죠. 말로 맞아. 이게 됩니까? 석유 시추는 이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외유성 출장은 이제 끊어내야 되는 특히 시군 단위까지 아주 철저하게 맞아요, 해야 된다. 맞아요. 거기는 뭐 그냥 무법지대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오늘의 밸런스 게임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아직 후자 외유성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게임 뭐 승패가 정해져 있는 거 맞아요. 둘 다 근절되어야 하는 네. 맞아요. 오늘 밸런스 게임은 딱 하나만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하고 야외에서 네, 좀 하다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유의 방 보러 가는 걸로. 네. 저희가 이제 촬영을 정기로 한 지 이제 한 달. 아, 시간이 빠릅니다. 한 달 소감 말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한 달 소감? 네. 아, 머리 자른 얘기를 안 했네요. 아, 맞아. 머리 잘랐습니다. 사실 머리 잘랐던 이유 중에 방송도 있었어요. 왜 머리가 방송? 기니까 여기 마이크 계속 걸렸잖아요. 와, 그래서 프로 방송인의 그런 와. 뭐, 간다? 하나 중에 있었다. 네. 그래서 그래, 자르는 김에 확 자르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머리를 잘라서 기부를 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어머나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면 누구한테 가나요? 그 소아암 환자들한테 아. 어린이들은 이게 예민하니까 다 잇몸으로 만든 것밖에 못 쓰는데 잇몸 가발이 거의 수백만 원대여서 아, 비싸더라고요. 비싸. 그래가지고 기부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주는 재단이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 뭐 소아암 환자 머리 나눔 해서 어머나 아. 그래서 거기에 머리카락을 보냈습니다. 한달 방송의 소감을 마지막 한달 방송의 소감 근데 약간 뭐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을 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카메라에 보면서 카메라에 비춰진 내 모습. 네, 이제 어떻게 내가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것들도 보고 이제 또 두 분이 이런 스피치에도 훈련 받으신 이제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훈련. 훈련이요. 여러분들 네,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적으로나 네, 이런 스피치적으로나. 네. 한 달 만에 자기 소개를 하는 이미지시라고요. 정체를 밝힌. 네. 그냥 대학생 이미지에서. 네, 저도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한 달 촬영한 지 한 달이 된 것도 있지만 2024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야, 6월이죠.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아직도 2024년이 낯선데. 그래서 아 정말 시간은 쏜살같이 가는구나. 앞으로 방송할 때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소재를 어떻게 잘 물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며 한 달이 넘어가는 방송 때는 더 재밌게 해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사실 방송이 한 달이 됐다는 건 제가 낙선한 지. 아이고 저. 슬픈 얘기를. 그렇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소식을 전할 기회나 이런 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약간 어차피 국회의원 되었어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방송에서 체병 사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이 이야기를 가장 좀 열심히 많이 청년들 이야기 모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약간 당락과 별개로 필요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영상이 또 축적이 되니까 저도 좀 돌아보고 느낄 수가 있었고 좀 오늘 처음 야외로 나오고 했는데 조금 이제 더 많은 약간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더 많이 버려보고 좋습니다. 더 밖에 많이 나가보고 근데 그렇게 날씨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이런 그늘 찾아다니면 되니까요. 네, 여튼 너무 무더워지기 전에 밖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있으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수다의 6월 첫이죠? 첫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